이대리님 뭐 하고 계세요?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원대리입니다. 네. 아, 오늘요? 좀 바쁜데? 뭐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전에 그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네. 화물 운송 자격증 및 대형 면허를 취득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죠. 화물 운송 자격증 책을 사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시죠. 아,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온 김에. 바로 정리하고 일어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십니까. 오성윤 컨설팅 이형건 대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을 위한 과정이 모두 다 끝이 났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전까지만 해도 책을 사고 있었는데 이 화물 운송 자격증 과정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화물 운송 자격증을 위해서 영상을 몇 개 찍었어요. 이 영상을 붙이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한 거예요. 영상을 한꺼번에 찍게 된 점을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화물운송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물운송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 가지의 과정인데 첫 번째는 적성 검사라는 걸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기 시험을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물운송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하는데 도합금 들어가는 준비금은 58,000원이 들어갔어요. 네, 58,000원을 준비하고 요 세 가지 과정이 끝나면은 화물운송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적성 검사를 위해서 일단 준비물부터 적성 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일단 첫 번째로 돈이 25,000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진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은 안 그래도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얼굴이 들어가겠죠. 그 얼굴을 위해서 사진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 사진을 처음 올릴 때 인터넷으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 저장 파일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 사진을 직접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25,000원과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성 검사를 보실 때 주의사항. 적성 검사를 딱 치러 가시면은 또 우리 옛날에 그 문방구 앞에 오락기 있잖아요. 이렇게 조이스틱 움직이고 버튼 누르는 오락기 있을 텐데 그 지금 제가 옆에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요 사진처럼 딱 보시면은 그 오락기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조그만한 화면을 보는데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적성검사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조그만한 화면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눈에 피로감을 느끼고 눈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몸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적성검사를 보기 하루 전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날 하루만 금주를 하시거나 잠이 좀 부족했다, 평소에 잠을 잠못 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면을 하신 다음에 적성검사를 치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성검사를 딱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 적성검사 적합, 부적합 판정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적합 판정을 받으셨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차례는 필기시험 있어요. 네. 필기시험을 보실 때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11,500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쯤 읽었더라도 아, 이게 이거였나? 이게 이거였나? 이렇게 알쏭달쏭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를 위해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화물운송 자격증 책을 구입을 하러 가세요. 만약에 내가 좀 인터넷으로 화면을 잘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보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시험 내용이 올라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성검사를 보러 가시면은 필기시험을 준비했을 때 교통안전공단에 이런 자료, 그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옆에 그 이걸 띄워드릴게요. 네. 그걸 다운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난 그래도 조금 그 화면을 오래 보는 것보다는 책으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정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포대기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이게 맞춰갖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는 했는데 생각보다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독은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 그 합격 여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마치고 그 아 참 적성검사와 똑같은 그런 화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문제를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몇 점이고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시면은 마지막 남은 관문 하나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화물 운송 교육이 남아있는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이제 교육청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이 항상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거고 어느 교육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며칠 날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준비물이 있겠죠?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이 일단 돈 21,500원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견 등기 사용 후 존재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에 가시면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셔서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그 자격증을 현장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교육을 8시간 동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을 받고 집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이 뭐 이거 내가 뭐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육이 뭐 중요하겠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궁극적으로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화물차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근데 요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 교육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 어떤 교육을 막 하냐 딱 보니까 화물차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섰을 때 뭐 도로 위에서 급정거를 했을까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조치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을 결박할 때, 뭐 화물 실을 때 적재 방법, 적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있죠. 그 통상적으로 지입 사기, 분양 사기, 일자리 사기, 선탑 사기 이런 사기 사례들도 알려주면서 이 사기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교육을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물류 계약서를 쓴다. 근데 그 계약서를 써야 될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이왕 교육 받으러 가신 거 조금 이렇게 기회가 되셔서 괜찮은 교육을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까지 마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혹시 이제 그 자격증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아침 일찍 준비하느라 후견 등기 사용부 존재 증명서를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도 일단 교육장에 가세요. 교육장에 가시면은 그 후견 등기 사용 존재 증명서를 안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블로그랑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보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내가 요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성 물류 컨설팅 전화하셔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대형 면허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화물차를 운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 이제 그 최종 톤수를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형 면허 컨텐츠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그 화물운송 자격증 과정을 설명한 오성물류 컨설팅의 이형건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견 등기 사항 후 존재. 왜 찍어요, 이걸? 아, 잠깐만.